안녕하세요. 청옥션입니다. 다름이 이번 기물은 그 명대, 홍치현대 그 명삼체라 그 채색 도자기인데 한번 보시고 한번 감상해보고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 잠깐만요. 요 한번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사이즈는 이 기둥이 22cm고 높이가 12cm네요. 큰뭐 대접이라도 큰 사이즈로 택해놓은, 이걸 왜 가졌냐면, 우리가 보면 당대 보면은 많이 있잖아요. 당삼체. 근데, 명대도 이 명삼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이거 가냐면, 항상 송대는 당대 그 도자기를 모방을 많이 했고, 또 명대는 송대 그 도자기를 많이 모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어나가는 거죠. 명대 도자기는 또 청대 많이 모방을 했고, 그러니까 그 균형, 뭐, 유약 같은 건 조금 틀리겠지만은, 그 모양과 그거는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매니아분들도 알겠지만은, 항상 도자기는 그, 모방을 많이 했기 때문에, 특히 중국에서는, 이거는 뭐, 진짜 가품이고 보면 보시고, 한번 공부해라고 내가 가져왔으니까, 뭐, 가품, 진품을 떠나서 한번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 현미광적으로 색깔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또 색깔이 틀려요. 그만큼 유약이 좋은 걸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석가루를 썼고, 내가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 조개목 가루를 섞었다 보니까 한미강적으로 이 유약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채색 도자기는. 어차피 채색을 하고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든 건데, 불구 다 사람들 일일이 공력이 많이 들어가겠죠. 뒷꽃도 보세요, 뒤도. 그리고 간지는 홍치전도라고 깊고 아주 좋아요. 이 테토도 좋고, 관지 좋고, 이게 물레질 잘할 거, 내가 생각에는 좀 좋은 도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물레질 할 때는, 우리도 얘기했지만, 항상 보면은, 이 기벽이 밑에는 단단한데, 위에 올수록 얇아요. 그만큼, 그거는 도자기가 물레질 해가지고 만들었고, 이 위에 기벽하고 밑에 기벽하고 똑같은 거는 찍어낸 게 많으니까, 그런 거는, 우리 매니아들도 그걸 다 판가름 해가지고, 판별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고요. 도자기 보니까, 물레질하면 갈수록 얇고, 그 똑같은 위에까지 똑같은 기벽이면은 찍어낸 거니까 그거를 봐가지고 그걸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런 조그만 거부터 배우다 보면은 이 매니아분들도 좋은 거 나쁜 거를 선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잘 간직했다가 보도록 하세요. 항상 도자기는 그런 게참 뭐랄까 표시가 나는 거니까 보세요. 뒷면도 참 요변 흐르는 것이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는 이거는 거꾸로 해가지고 여기 밑으로 흘린 것 같아요. 이렇게 옆으로.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 밑으로 흘린 거고. 그러니까 부럽겠죠? 이런 식으로 채색 도자기 식으로. 겉을 씌웠으니까 유상체로. 그러니까 항상 도자기도 만든 상태에서 더불어서 유약을 치는 거니까 중국 도자기는 항상 유상체가 많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런 도자기도 있구나. 그리고 이런 도자기를 보면 너무 이뻐요. 이게 카메라를 보나 멀리서 봐도 무슨 도자기 저렇게 만들었나. 요즘은 이렇게 만드는 것도 뭐 간혹가다 있고 우리도 뭐 요즘 현대자기 같은 것도 있지만은 그만큼 현대자기도 이걸 보고가지고 모방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도자기 기술은 중국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매니아분들도 이런 도자기 자꾸 보시면은 좋은 도자기 만날 수 있으니까 자꾸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제가 우리 청옥션에서는 이 도자기를 가져왔냐면 새로운 걸 가져와야 우리 매니아분들 소장가분들도 자꾸 볼수록 좋은 도자기 만날 수 있구나 해고사 보여드리는 거니까 또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